안녕하세요, 후미오요괴입니다. 4월 12일 신스킨 블랙마켓 전격 리뷰 영상입니다. 신스킨 블랙마켓 인게임 리뷰입니다. 신스킨 블랙마켓은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상징적인 기본 무기를 떠오르게 하는 스킨 컬렉션입니다. 근접 무기 디자인을 전술용 발리석 나이프로, 클래식 디자인은 글록으로, 불독의 디자인은 파마스를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모양과 상부의 직선 구조를 담고 있고, 벤달의 모습은 최고 인기 무기 AK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디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신스킨 블랙마켓의 고유한 기능 중 하나는 공격과 수비 진영에 따라 무기의 디자인이 바뀌며, 자신이 어느 편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색상과 디자인 외관을 갖게 됩니다. 해당 옵션이 바로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채택 중인 고유의 테러리스트 대 대테러리스트 설정 기능이라고 하네요. 여담으로 해당 옵션을 두고 발로란트는 이 기능에 더 광범위한 구현을 요청받았는데, 예를 들어 현재 발로란트 스킨들의 각 진영당 서로 다른 디자인을 선택하는 옵션이죠. 이 요청을 발로란트의 아트 디렉터가 현재 시점에서 해당 기능에 광범위적 액세스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단순하게 스킨 양의 2배를 위해서는 현재 메모리의 최소 2배가 필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구형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플레이어에겐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네요. 신스킨 블랙마켓의 코드네임은 보병 2.0으로 밝혀졌기에 기존 보병대 스킨의 두 번째 버전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스킨의 정확한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소 프리미엄 등급 특성을 지니고 있어 단품 1775VP, 나이프 3550VP, 세트 7100VP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스킨 블랙마켓은 4월 13일 목요일 오전 6시에 출시될 예정입니다.